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왕 환인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인 환웅은 특별했어요. 환웅은 하늘나라보다 인간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인간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환웅은 그런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긴 환인은 환웅을 인간 세계에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환인은 적당한 땅을 찾아보다가 태백산이 우뚝 솟아있는 땅을 발견하고는 환웅에게 저곳으로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리고 환인은 천부인 세 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검, 방울, 그리고 거울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홍익인간의 뜻으로 인간들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거라. 환웅은 몹시 기뻐하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환웅은 자신을 따르는 3,0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바람의 신 풍백, 구름의 신 운사, 비의 신 우사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환웅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환웅이 천부인 세 개를 내보이자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고 있으니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죠. 환웅은 풍백, 운사, 우사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신들의 세상을 잘 다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환웅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환웅은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함부로 뺏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었죠. 또 농사를 짓는 법이나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점점 세상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 앞에 나타났어요.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고 자기들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이야기를 들은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견뎌보거라.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간 호랑이와 곰은 꼭 사람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쓴 쑥과 매운 마늘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해도 더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곰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고 또 참았어요. 마침내 100일째 되던 날, 동굴 밖으로 나온 곰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환웅은 이 여인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웅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웅녀가 곰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했죠. 웅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매일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환웅은 웅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한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웅녀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열 달 뒤 환웅과 웅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지었죠. 단군 왕검은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산신이 됐는데 그때 그의 나이 1908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에 공휴일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공휴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어요. 국군의 날은 한국의 군대, 군인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군대, 국군의 날은 알겠는데 개천절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단어만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렵고 모르겠죠. 개천절은 한자인데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린 날이 개천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 있잖아요. 이 땅, 한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최초의 국가, 최초의 나라가 생긴 것을 기념하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면은 남한, 북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이티브 랭귀지가 한국어고 또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져온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한민족들의 최초의 국가, 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최초로, 처음으로 국가가 등장한 게 언제였을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정답은 4300년 전입니다. 4300년. 엄청나게 오래 전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외국에서 침략도 많이 당했단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나라에 이렇게 공격하러 들어오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는데 이 4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문화 그리고 역사 같은 것들을 잘 지켜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 뭐라고 하죠?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곰이 사람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고 뭐 1900살까지 살았다고? 이게 뭐야? 뻥이네. 거짓말이네.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국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이야기를 어릴 때 들을 때 곰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뭐 아무도 몰라요. 4000년 전에는 진짜 곰이 사람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청 옛날 이야기고 그때는 어땠을지 몰라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군 이야기, 단군 왕검 이야기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단군 왕검이라는 우리의 왕을 이 우리의 왕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엄청난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리스펙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엄청나. 우리의 왕은 대단해. 신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사람으로 변한 곰이랑 만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 왕이야. 짱이지? 우리는 저런 왕을 잘 모셔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아 뭐야 다 뻥이네 다 그냥 헛소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기보다는 아 그때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뭐 이런 생활을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힌트.
먼저 첫 번째 힌트. 자, 이렇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으로 오잖아요. 네, 이렇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올 때 세 명의 신을 같이 데려왔어요. 어떤 신이었죠? 구름, 비, 바람. 이 세 명의 신들을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왜 하필 구름, 비, 바람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무인도로 혼자 가게 돼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으로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갈 것 같아요? 저라면 힘이 센 사람, 첫 번째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사람, 같이 있을 때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브레인, 똑똑한 사람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환웅은 비, 바람, 구름, 뭐야? 비, 바람, 구름을 왜 가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비, 바람, 구름이 가장 중요한 게 언제일까요?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쌀을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채소를 키우고 하는 그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날씨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농경사회,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이 얘기에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호랑이랑 곰이랑 같이 도전을 했는데 호랑이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곰이, 하필 곰이,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살아남았어요. 왜일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 같은 게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곰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크게 있었고 그리고 또 호랑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좀 크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라이벌처럼 아마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이 곰을 믿는 부족의 사람이 이 하늘을 믿는 이 사람과 만나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구나 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힌트인데요. 마지막 힌트는 단군 왕검이라는 이 이름이에요.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정치인이라는 뜻이에요. 제사는 제가 추석 브이로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아니면 조상님, 우리의 뿌리, 우리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뭐 종교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제사라고 해서 그 제사의 대장, 제사의 그 리더랑 또 이 정치인이랑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제사와 그 정치가 같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단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으로 4,3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4,300년 동안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야기는 4,300년 동안 두 번 정도 어쩌면 더 많이 사라졌었어요.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약간 펀 같은데 그 라임이 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언제 처음 사라졌냐면 단군 왕검이라는 이야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역사? 뭐 whatever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바로 근처 나라였던 중국에만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의 3000년이 지나고 고려시대 때 고려의 몽골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몽골이라는 나라 사람들 군대가 이제 여기 고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몽골 사람들이 고려로 들어와서 막 간섭하고 방해하고 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프라이드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간섭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팀이구나.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어.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조상님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평범한 스님 한 명이 나타납니다. 스님은 마하마냐말라미나신경라 이렇게 하는 그 스님 있잖아요. 스님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역사책을 썼는데 그 역사책 안에 단군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기록된 단군 이야기가 또 한 번 없어져요. 조선시대 때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니까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 아버지는 중국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중국이야. 뭐 조상 몰라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00년대쯤에 조선 이제 말기쯤에 조선 마지막쯤에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한 번 다른 나라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문화랑 우리 역사를 다 없애려고 하네 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됩니다.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그 운동을 하던 나철이라는 독립운동가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단군왕검이라는 이야기로 종교를 만듭니다. 단군이라는 분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뿌리야. 거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야. 이렇게 대단한 문화가 있고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다른 나라한테 그거를 뺏기면 될까? 안 되겠지? 다시 되찾아야겠지? 하는 그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군교를 만들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단군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10월 3일을 공식적으로 개천절 땅땅땅 이렇게 국경일로 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300년의 긴 기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를 반복한 단군의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라가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단군 설화 같은 뭐 나라의 탄생 이야기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단군 설화, 단군 왕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천절 기념으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또 저의 설명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좀 고칠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상냥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몰랐던 사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뭘 알아가야 되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냥 개천절이라고 뭐 최초의 국가가 생긴 날을 기념하는구나. 그리고 곰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뭐 하늘에 내려온 신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단군왕검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토픽 시험 보실 때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아 단군 나 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학당 가서 문제집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또 발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와 유튜브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